Yeah, I give my friends kisses. 이거 비자 발급을 받아야겠는데? 안녕하세요! 네, 승우! 저는 은혜입니다. 나는 승우! 여러분 친구 많아요? 아니요. 아니요? 내 친구? 열 손가락! 말하는 게 동갑친구면 동갑친구는 별로 없는데 저는 동생이랑 형들이 많아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친한 친구들이 좀 없어요. 네. 몇 명 있어요. 그치, 몇 명만 있어도 되더라고. 그러니까요. 전 진짜 몇 명만 있어요. 하지만 여기 우리 어스터벌드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남녀 여자 100, 남자 0. 저도 한 1:9 정도. 전 반반이에요. 오, 반반. 미국에서는 뭐 남녀 사이는 친구 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친하고. 이거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너무 진해.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 미국 친구끼리 가능한 스킨십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오예! 오, 좋아요. 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저는 괜찮아요. 뭐 친구끼리는? 네. 다오. 약간 댄서들은 러브앤피스라 가지고 행사 끝나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가거든요. 약간 우리나라 그거 있지 않아요? 가면서 이제 막 엄청 다들 뭐 너무 힘들어서 힘든 촬영 그러면 막 고생했어. 이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건 안 돼요. 막 고생했어. 이해했는데 좀. 전 반대예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안아줬고 이렇게. 이렇게? 네. 와,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상한 생각이 계속 많으니까 제가 좀 그만했어요. 안 익숙해서 그래. 우리는 안 익숙해서. 맞아요. 문화 차이. 네, 문화 차이. 문화 차이. 문화 차이죠. 블리네. 안녕. 친구들이랑 depends on the friend. Back hug maybe, not the front one. 썸이면은 상관없겠는데 나는 친구랑 못하겠다. 그걸 어떻게 친구랑 해요? 난 지금 눈이 피동노래해지는데. But that's because I have a very affectionate personality type. For me, like it's okay, and my friends know that's my personality, so they accept it. Yeah, some friends don't like it, so I don't do it to those friends. But other friends who are like me, they accept it. 사건. 가능, 팔짱도 가능하죠. 이건 뭐. I think it's more common to hug your friends but not keep your arms around them. 저희도 뭐 많이 끼긴 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와 하지 마라 이러면서 또 해주긴 하는데 약간 여자애들처럼 막 딱딱이시고 이러진 않지. 너무 사랑스럽게 막 팔짱은 안 껴. 팔짱 어깨 동무는 뭔가 연인의 표시라기보다는 친구들이랑도 되게 그거라서. 맞아요. 친구 관계의 스킨십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 같아요. Is it okay when your boyfriend What? Yeah, that's his friend.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싫어. 난 싫어. 나 질투 짝 나서 안 돼. 나 걔 어깨를 자르던가 팔을 자르던가 둘 중 하나라 할 거야. I envy you. 제가 남친 있다면은 그 사람 믿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뭐가 돼? 그러면 착해서. 맞아. 착하셔. 상대방을 너무 믿으셔. 맞아. 이건 아니야. 이거는 좀 이거는 좀 나왔다. 나왔다. 이건 좀 그래. This one's a bit more personal. No. 난 이것도 안 돼. 고민하지 마. 근데 잡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여사친들이랑 약간 술을 먹으면은 걔네들도 스킨십이 좀 과해지는 애들이랑 그냥 손목을 잡아도 하지 말라고 우리 잡고 다니거든요. 아니야,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는 거는 좀 애매해. 나 이거 세모임.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I think it depends on the person also, but I hold my friends' hands like this. Guys, not so much, but girls, yes. 약간 헨이랑 나 관계다. 그럼 안 잡지. 맞아. 나는 사귀기 전에 손잡고. 이게 전에는 썸 단계인 줄 알아요. 그러면 썸 단계면 손 잡을 수 있죠. 더 설레지. 그 썸인데 잡는 경우는 얘는 한 달이면 나랑 무조건 사귈 것 같다 할 때 무조건 손 잡는 거예요. 약간 인주 같은 거지. 사귈 매운 거 드셨는데? 썸씽이 있어요. 썸씽 두근두근하면서 살짝 너랑 나랑 사귀진 않는데 썸을 타요. 이렇게 막 이렇게 러브를 진행하는 단계가 있는데 미국에도 있어요. 그거 좀 길었는데. 와우, 좋아요. 있죠. 오, 미국 썸이.
But people usually call like some dating because we go through a period of getting to know each other, which Korea calls some, but Americans, majority dating culture there calls dating. And then what Korea calls dating is what we call like official. 얼핏 들은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사귀자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로 형성이 된다고 해가지고 내 남자친구가 돼줄래? 여자친구가 돼줄래? 나랑 사귀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나중에 아마 있죠. 뭐라요? 그 영어로 뭐라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Let's go out. Let's make it official. Let's be more serious. 어, 이거 되게 좋다. Let's be more serious. Yeah. 껍질은? 아, 난 진짜 이거는 대표적인 여우짓의 떠본이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친구랑? 친구랑 안 돼, 안 돼. 나 이거 깍지는 싫어. Unless it's my really close friends, then okay. 심지어 손에 땀 많아서 여자친구 있어도 깍지 잘 안 껴요. 말해보자!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 오! 나 말 안 해. 큰일 날 아, 민감해, 진짜! 딱지부터 아, 딱지! 저는 그냥 꼭 껴안고 있는 거 좋아해요, 연인 사이에는. 그냥 딱 밀착시켜가지고 여기 상대 머리 있고 I love hugs. 지금 많은 생각들이 머리에서 싹 있다가 여기서 이제 딱 어, 딱 I choose one. I like hugs. 아까 전편에서 르네가 머리 만져줬거든요. 우리 머리 만져줬어. 이거 쓰담쓰담은 뭔가 이게 그게 있거든. 목적이 있어야지 해주는 거예요. 쓰담쓰담 자체는. 맞아. 뭔가 얘랑 사귈 것 같다. 내가 얘를 좋아하는데 호감 표시를 해야 될 것 같다 할 때 쓰담쓰담을 하는 거지. 쓰담쓰담이라는 거 자체가 상대 머리 만지는 거 자체가 살짝 실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맞아요. 난 안 해. 그건 X긴 한데. X야. X긴 한데. 친구랑만. 친구랑만. 그러니까 아씨 이런 느낌을 하지. 야 너 머리 만져? 어. I think lots of people don't do that. 안 할 것 같아 미국에서. Yeah. 어? 어? Sub X. 그런가요? I feel like today people would be like, what is wrong with this girl? What is wrong with this girl? 죄송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냥 우리 신기해서 쳐다본 거고 맞아. 뭔 문제 있냐고 그렇게 쳐다본 게 아니야. I did this a lot in America with my friends, but I don't do it in Korea because I know that there's cultural difference and a lot of people aren't used to that and they might be offended or think something different than what I intended. But yeah, I give my friends kisses. 미국 비자 발급을 받아야겠는데. It's not for all Americans. It really depends. Like every America's a really big country, so everyone's different. Every state has different cultural. 이것도 사람 by 사람인 거네요. 예, 주마다 달라요. 왜 굳이? 그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는 아니야. 이렇게는 아니고 이렇게 그냥 안 칠 수는 있어요. 예. 어, 난 가능해. 예, 가능해요. 난 안 돼요. 왜 굳이 무릎에 앉아요? 난 진짜 궁금하지. 아니 굳이 이성 친구의 무릎을 그냥 자리 없으면 안 칠 수도 있지. 예. 그러니까 서 있으면 안 돼요? 다리가 아픈가 보지. 다리가 아파. 내가 봤을 때 얘 청학동에서 왔어. 생각보다 저게 불편하거든요, 저는. 이게 허벅지가 높아, 생각보다. For me, it's okay. I do this with some of my girlfriends. Like, not a lot of male friends. Maybe friends that I've known for a long time, like 7-8 years. Then it's okay. 스윗한 포즈? 막 이렇게 저는 오히려 스킨십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덩치 차이랑 그냥 이렇게 키 차이 나는 게 되게 스윗한 것 같아요. 제가 앉아있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앉는 거. 저보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나도 편하고 걔도 편한지 모르겠지만 난 편해. 난 편하거든. 뱃살도 만질 수 있고. Sweet pose? I don't know. I like everything. 말에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네. 이렇게? 이렇게? 와! 나 설렜어! 대박! 이렇게 쳐다보고 마주보고 있는 거 그거 좀 설렌다 근데 인정. Awesome work! 오늘은 한국과 미국 친구끼리의 스킨십을 비교해봤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개방적인 줄 알았는데 아 그 미국도 그런 건 아니야. 또 사람마다 더 다르더라고요. 이게 딱 미디어의 폐해야 진짜. 맞아. 뭐 영드 미드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인사할 때 빵빵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데 그거 다 맞는 건 아니다. 맞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그럼 안녕. 안녕.